존경하는 총리 여러분, 기호 3번 부처장 후보 강표구 목사입니다. 저는 부족합니다. 모자란 것 많습니다. 연약합니다. 그러나 여러분의 능력이 있고 우리 총회는 강한 총회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합하면 더 강해질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힘을 모으면 건강한 총회를 세울 수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제가 부총회장으로 출마한 이유가 바로 이런 신념 때문입니다. 저는 부총회장 때는 총회장님의 직무를 잘 감당할 수 있게끔 보장하겠습니다. 오늘 우리 총회장 후보 되신 이정희 목사님께서 나와서 좋은 공약의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저는 총회장 후보가 아니라 부총회장 후보입니다. 총회장께서 그 공약을 잘 실천하고 한 가지로도 빠짐없이 실천하겠다는데 같이 협력하여 그 실천을 잘 이루어갈 수 있게끔 보좌 역할을 하겠습니다. 저는 그래서 우리 총회가 미래가 있어야 되는데 미래는 현실의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는 미래가 있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 총회 해남 문제가 두 축이 무너지고 있습니다. 현재 우리 교단이 무너진 이 기둥을 세워야 하겠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첫 번째 기둥, 총회 법 질서의 기둥입니다. 지금 곳곳에서 총회 법 질서 기둥이 무너졌다고 하우스입니다. 헌법, 규칙, 계리성을 준수하지 않음으로써 질서도 혼란해졌습니다. 그로 인해서 고통나는 사람들이 많은 것을 저와 여러분이 다 알지 않습니까? 노예, 교회에 다툼이 있고 분열이 있는데 억울한 통곡의 눈물을 흘리는 모습을 저는 봤습니다. 아무리 연약해도 법 앞에는 평등해야 됩니다. 힘이 없다고 법 앞에 불이익을 당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 총회는 자꾸만 그런 행태가 곳곳에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소통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상식도 통하지 않고 있을 때가 많습니다. 그렇게 무너진 기둥을 다시 세워서 우리 교단을 흥정 높은 교단으로 세우겠습니다. 두 번째 기둥, 총신의 개혁 천황의 보수신앙 기둥입니다. 말로는 개혁 신앙을 가르치고 부르짖지만 개혁 신앙이 실종되었습니다. 보수신앙도 흔들리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세상의 비난거리가 되고 조롱도 쏟아지고 있습니다. 이런 현실을 보면서 저는 총회의 법과 원칙의 기둥을 세우고 총신의 개혁신앙과 보수신앙의 기둥을 세우게 됩니다. 이렇게 총회의 기둥과 총신의 기둥을 견고히 세우면 우리 총회는 살롱총회, 해피총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총회는 분야별로 능력을 갖춘 많은 인재들이 곳곳에 많습니다. 각 분야의 전문성과 실력을 갖춘 이분들을 우리 교단의 지적 재산, 그 에너지를 활용해 세상을 이끄는 능력 있는 교단으로 세워 싱크탱크로 만들겠습니다. 저는 분열된 마음을 하나로 잇는 탁월한 그런 은사를 저는 갖고 있습니다. 그 은사를 통해 총신 하나로 먹고 또 해피총회를 세워가겠습니다. 저 강점을 격려해 주십시오. 이런 비전을 실현할 기회를 주십시오. 저는 이번 기회가 하나님께서 주신 마지막 사명인 줄 알고 사랑을 다해서 총회를 섬기겠습니다. 저를 믿어주시고 저와 함께 힘있는 총회를 만들어 가세요.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